안녕하십니까, 알씨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조립 영상을 한번 찾아뵙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아시죠? 이 친구 조립 시작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젠가 제가 여기 보시면 유니버셜 샤프트 부분 조립 영상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컨트레이버 부분 조립하는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아마 지난번까지 영상에서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요거까지 달았고, 그 다음에 아시듯이 앞뒤로 유니버설 샤프트 앞뒤로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페이지 39번 한번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면 자, 오늘이 필요한 부분 부품은 일단 여기 있는 볼트, 그 다음에 너트,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부품. 자, 일단 필요한 부품을 먼저 한번 뜯을게요. 일단 아, 그리고 이게 뭐냐고 하면 뭐냐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인두기에 좀 다쳐 가지고 연고를 좀 발랐어요. 그래서 요게 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은 연고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부품들을 한번 나열을 해 볼게요. GM6023 부분 조립하려면 요 두 부품 필요하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항아리처럼 생긴 부품이 있어요. 그 요거는 A백에서 찾으시면 돼요. 요게 여기 있죠, 여기. 요것들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GM60023 요 부품들은 C백에 있어요. C백이 어떤 거냐면 요 친구들입니다. 여기 있는 요 친구들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찾았으니까 일단 요 부품 일단 방향은 없네요. 꽂으시면 되고, 여기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조금 밀어서, 자, 요렇게 됐고,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 쌍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들어가는군요. 자, 도상 보이시죠? 도상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거를 이제 조립을 해봐야겠네요. 이제 요 부분 잘 안 보이시죠? 아마 화면 옆쪽에 제가 띄워 드릴 거예요. 자, 요 부분. 자,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게 한 세트입니다. 둘, 아까 만들어 놨던 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나사, 요거 3 곱하기 18 있으면 일단 조립이 되고요. 일단은 요걸 뒤집어서 아까 만들어 빼놨던 부품을 넣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요 부품 밑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요 넓적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빠졌네요. 자, 일단 나사를 일단 먼저 관통을 시킬게요. 자,
여기 있는 부품 아까 세 개를 요렇게 꽂으면 돼요. 일단 나사를 먼저 꼽으시고 요거를 걸고 요렇게 닫으시면 좀 조립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뽑아놓은 부품 여기 끼우시고요. 요렇게 하면 일단 요렇게 해서 볼트를 여기 체결을 하면 자, 여기 이제 볼트 채우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볼트를 전부 말씀드렸어요. M4가 이거 M3 볼트입니다. M3 사이즈. 여기. 그죠? M3 사이즈입니다.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M3 두개 필요하고. 자, 일단 여기 하나 조립이 됐으니까, 하나 여기 체결을 할게요. 이제 공구를 좀 이용해서 안쪽입니다. 안쪽으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마무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쌍을 더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조립이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나사를 꼽아볼게요. 나사를 꽂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버튼. 성공을 해야겠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동작하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이제 양쪽에 다 달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단계. 여기 있는 두 부품을 여기 위에다가 담는 겁니다. 자, 이 자리는 뭘, 어디, 뭐 하는 걸까요? 이 자리는? 여기는 스웨이바라고 해서 스테빌라이저 비슷한 요렇게 D자로 된 구조로 된 옵션 부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넣는 자리예요. 지금은 여기서 제가 순정 부품만으로 지금 조립을 하기 때문에 스웨이바가 없어서 일단은 없이 조립을 하겠습니다. 요거 아주 쉽죠? 여기 그냥 나사를 꽂아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9번, 30페이지 39번까지 조립이 끝났고요. 요 다음이 컨틸리버 이제 샤시에
조금 전에 만든 컨틀리버 그 서브 파트를 조립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게 있죠? 여기 이 친구에다가 이 친구를 같이 엎칠 겁니다. 합체를 시킬 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기존에 들어있는 부품입니다. 칸틀리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요거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품이 나왔어요. 요렇게. 자, 비교해 볼까요? 좀 형상이 다르죠? 여기 안에 보면 구조가 보강이 되어 있어요. 아마 강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한 것 같고 재질도 만져보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먼저 조립을 했는데 개선품을 해서 조립을 다시 하고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약간 보면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11번 부품 이 친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방향은 위에서 봤을 때 이 대각선 경사진 부분의 아래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먼저 끼워주세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친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요 부품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 부품하고 연결이 될 거고 자, 일단 요거에 약간 요런 식으로 조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시네. 여기 요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어디에 달리느냐. 자, 요런 식으로 감싸질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제일 첫 구멍에는 접시형 나사 왼쪽 이쪽은 3 곱하기 10을 꼽습니다. 3 곱하기 10이면 친구를 끝에 꼽을 거예요. 자, 일단 가조립을 좀 해 놓을게요. 모양을 보기 위해서.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반대쪽도 일단 고정을 위해서 가조립을 조금 해 놓을게요. 짠. 자, 이런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서브 부품을 달 거예요. 자, 일단 남은 부분은 좀 바짝 이제 조합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바텀 뷰처럼 이렇게 얹힙니다. 홈이 있어요. 서로 홈이 있기 때문에 홈을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나사를 이제 박는 거예요. 볼트를 박는데 사이즈는 얼마가 되느냐? 아까 3 곱하기 10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좁은 부분도 여기도 쪼아줘야 돼. 여기는 아까 전 제일 짧은 거 3 곱하기 6 볼트를 가감히 박아주세요. 자, 여기에도 박아줍니다. 짠, 다 됐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남은 거는 이제 부품 하나. 요거를 꺼볼 거예요. 자, A백에 여기 필요한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5번 부품 이 친구들로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뜯겠습니다. 자, 요걸 일단 바닥으로 제가 바닥면으로 보이게 눕혀놨어요. 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요 부품을 일단 요 링크에 또 꼽아야 됩니다. 너무 빡빡해서 사이즈가 꽂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요거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브 파트 조립한 부분은 요렇게 달릴 거예요.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달릴 겁니다. 여기는 아까 나사가 이제 아까 15mm 짜리죠. 15mm 짜리를 관통시킬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바깥쪽에서 하나 꽂고, 아까 요거는 안쪽에서 밖으로 꽂을 거예요. 또 됐고, 자,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옆에서 볼까요? 그냥 요런 느낌이죠.
그렇죠.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요거 조립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고, 아래에서 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 링크 쪽에 바깥쪽으로 가고요. 아까 서브 부품으로 만든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나사도 안쪽에서, 그 다음에 바깥쪽은 볼트가 바깥쪽에서 체결되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 일단 반대쪽도 똑같이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만들어놨던 쇼크 연결하는 단계네요. 자, 이제 조립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죠. 자, 리어쇼크이고, 리어쇼크에 이게 이제 와셔를 넣고, 여기 보시면 요 안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에 리어쇼크 머리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됩니다. 쏙 들어가죠. 그죠? 쏙 들어간 다음에 아까 칸틀리버 밑에 만든 요쪽 부품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볼트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해볼게요. 요 뒤쪽은 3 곱하기 20 볼트고, 이쪽은 아까 플랫 헤드 3 곱하기 18 두 개를 일단 고정을 시킵니다. 손으로. 자, 일단 보입니까? 마치게 됐네요. 자, 움직임에 대해서 상하 운동이 시작되면 쇼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캔틀리버 쇼크이 특징이네요. 이게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리어 쇼크이 안착이 잘 됐고, 제가 눌러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그다음에 바닥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면 정상적으로 조립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조립은 이때까지 조금 시간을 많이 끌다가 오랜만에 철퇴를 좀 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는 리어 엑스라고 프론트 엑스라고 이제 파나드바 그다음 프론트 쇼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작업이 이제 거의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속도를 내보고 빨리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제 영상은 오늘 조립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또 조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립 영상 말고 주행 영상 그리고 언박싱 영상 그리고 기타 등등 영상은 계속 됩니다.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RC1 했습니다.